네, 타이틀곡은 럼미고요. 이제 사랑에 푹 빠진 모습을 좀 담고 싶었고, 그리고 사랑 앞에서는 좀 더 솔직하면 어떨까 하는 얘기를 좀 담고 싶었던 노래거든요. 그래서 저랑 JR이 네, 곡작업에 참여를 했습니다. 네, 우리 그 멤버들이 직접 뽑는 조금 전에 들으셨던 타이틀곡 러브미의 킬링 파트를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곡이 너무 좋아서요. 요 부분이다, 요 부분. 요걸 딱 설명을 해주신다면. 아무래도 곡 시작할 때 이제 처음 도입부에 힙바람 소리가 나와요. 그리고 또 중간 부분에도 나오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도 힙바람 소리가 나오는데, 아무래도 이 곡의 힙바람 소리가 제일 킬링 파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안무는 어때요? 안무는 이렇게. 파트가 있고요. 두 개의 손가락을 활용한 게 이제 포인트 안무가 되거든요. 안무는 뭐 괜찮으셨어요? 이번 안무는 너무 뭐 힘이 드셨다거나 아니면 오히려 조금 더 편안했다든지. 아, 사실 저희가 기존에 해오던 그런 스타일 안무랑은 조금 느낌이 많이 달라서 네. 어떻게 이 곡을 조금 해석하고 표현해야 될지 부분에서 조금 많이 혼돈이 왔던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저희 안무가 이제 디렉 선생님들께서 워낙 또 잘 이렇게 도와주시고 또 멤버들도 굉장히 연습을 열심히 했어가지고 네. 그래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것 같아요. 네. 여러 박자가 이렇게 딱 잘 맞아 떨어진 앨범이 아닐까 하는 느낌이 듭니다. 백호 씨하고 좀 이야기를 나눠보죠. 그 앨범의 전반적인 프로듀싱에 참여를 하셨거든요. 앨범 작업하시면서 어떠셨는지 또 어떤 마음으로 좀 임하셨는지도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우선은 제가 저희 앨범을 계속 이렇게 작업을 하는 게 너무 행복하거든요. 그리고 멤버들도 너무 좋아해 주기도 하고, 그리고 특히 이번 앨범 같은 경우에는 멤버들한테 작업을 하고 들려줬을 때 정말 반응이 가장 좋았던 앨범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번 앨범 작업하면서 정말 행복했었던 것 같습니다. 멤버들 참여도가 높아지면 훨씬 더 우리 그룹만의 색깔이 잘 드러나죠. 타이틀곡 외에도 나 요 노래가 참 좋더라, 요 노래 한번 들어보세요, 추천해주고 싶은 곡이 혹시 있어요? 그럼 한 명씩 말씀드릴게요. 좋습니다. 아마 다 취향이 다를 것 같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네. 저는 원투쓰리라는 곡을 추천해드리고 싶은데요. 이 곡은 장르가 뉴잭스윙이라는 장르예요. 그래서 굉장히 들으면 흥이 나고 함께 뭔가 춤추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곡인데 네. 제가 이 곡은 가사 작업에 심혈을 했어요. 네. 그래서 뭔가 조금 내책이 가기도 하고 그리고 가사 내용도 사랑을 처음 시작할 때 느끼는 설레임과 행복함 그런 가사가 많기 때문에 네. 들으면서도 행복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네. 생각에 원투쓰리를 추천해드리고 네. 싶습니다. 우리 민현 씨는 원투쓰리예요. 역시나 이제 사랑이라는 테마 안에서 여섯 곡이 다 그 안에 모든 감정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 아론 씨는 어떠세요? 저는 Call Me Back 이라는 곡 추천해드리고 싶은데 네. 처음 들을 때부터 제가 굉장히 좋았던 곡이기도 하고 일단 제가 평소에 이제 R&B 랍 한 번에 많이 듣는데 그 장르이기도 하고 굉장히 듣기 편한 노래라서 네. 네, 우리 팬 여러분들도 들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아론 씨는 Call Me Back 이 노래 추천하고 싶다. 그러면 우리 JR 씨는요? 네, 저는 이제 우리가 살아겠다면 마지막 트랙의 곡을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네. 저한테 있어서도 굉장히 뜻깊은 곡이 됐어요. 처음으로 저희 앨범에 랩이 안 들어갔고 보컬로만 채워진 곡입니다. 네. 그래서 뭔가 소중하지만 잊고 살았다는 것에 대해서 표현한 곡이라서 네. 언제 들어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곡입니다. 그건 진짜 궁금하네요. 마지막 곡. 우리 렌 씨는요? 저는 밤새라는 곡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네. EDM 팝 장르이고요. 그리고 또 처음 들었을 때부터 뭔가 저한테 개인적으로 제일 뭔가 와닿고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노래 제목이 이제 밤새인 만큼 뭔가 밤에 들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드라이브나 아니면 뭐 한강을 바라보면서 아니면 서울 뭐 야경을 바라보면서 노래를 들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우리 백호 씨 같은 경우는 좀 고르기 어려우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멤버들이 나머지 곡들 얘기했으니까 네, 저는 Trust Me라는 곡도 앨범에 있거든요. 네. 이제 뭐 빠르지도 않고 그냥 느리지도 않고
그냥 언제나 변함없이 너에게 가겠다, 너에게 달려가겠다라고 말을 하는 노래인데요. 네. 네, 이 곡도 정말 좋습니다. 네. 잘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여섯 곡이 함께 수록되어 있는 7집 미니 앨범입니다. 작업하면서도 많은 의견들이 오갔을 것 같아요. 특히나 멤버들 적극적으로 또 참여를 하셨던 앨범이기 때문에 뭐 즐거웠던 에피소드라든지 작업하면서 있으셨던 일들 이야기해 주실 거 있으실까요?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앨범 준비를 하면서 이번에 좀 몸을 키우기 위해서 하루에 제가 여섯 번씩 그 프로틴을 마셨었어요. 네. 그래서 너무 이렇게 과다 복용을 하다 보니까 네. 이게 얼굴 살이 굉장히 많이 오르더라고요. 아이고, 아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뮤비 트레일러부터 앨범 자켓까지 보시면 점점 제가 관리를 하면서 뭔가 좀 스키니해지는 그런 모습. 지금의 모습으로 돌아왔네. 지금의 모습으로 돌아왔지만 그때는 뭔가 몸을 키워서 조금 더 현실적인 그런 뭔가 남자친구 느낌으로 뭔가 네. 다가가고 싶은 마음에 네.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프로틴을 마셨던 것 같습니다. 조금씩 다른 사람이 이제 되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네요, 반대로? 네, 저도 많이 느꼈고 예. 네, 스태프분들도 많이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러시군요. 또 다른 멤버 혹시 이번 앨범 작업하면서 느꼈던 뭐 에피소드나 뭐 즐거웠던 기억들 있으신가요? 뮤직비디오 촬영 때인데요. 네. 저희가 이전은 매번 굉장히 각 잡혀 있고 갇혀져 있고 뭔가 수트를 입어야 될 것 같고 그런 분위기의 곡들로 이제 활동을 해왔고 앨범을 내서 네. 뮤직비디오 촬영 때도 굉장히 세트장이나 분위기가 다크했어요. 어둡고 굉장히 세련되고 멋있고 그런 분위기의 세트장에서 웃지 않고 멋있게 촬영했던 기억들이 있는데 이번 앨범은 저희가 굉장히 오랜만에 이런 밝고 청량하고 이런 느낌의 곡을 촬영하게 돼가지고 네. 솔직히 처음에 좀 낯설었어요. 이런 멤버들이랑 웃으면서 장난도 치고 자연스러운 분위기로 뮤비를 찍는 게 조금 낯설었는데 또 막상 촬영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었고 즐거워서 네, 이번 뮤비 촬영이 굉장히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정말로 이번 분위기가 멤버분들하고도 굉장히 잘 어울린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조금 낯서셨지만 결과물 굉장히 좋았다는 거 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많은 노력과 고민이 들어간 앨범입니다.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을 것이고 사실은 벌써부터 분위기가 굉장히 이렇게 달아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멤버분들도 느끼고 계실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이번 앨범 한마디로 표현해본다면 이게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이번 앨범을 한 축적으로 딱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네, 이 질문에서 굉장히 고민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과연 이 앨범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 많이 했다가 멤버들끼리의 의견이 스위치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네. 그래서 저희 뉴이스트만의 스위치를 켜서 뉴이스트만의 밝음으로 표현한다라는 그 의미를 담은 앨범이기도 하고 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괜찮은데요? 네, 좋네요.